여러분, 각종 채소는 잘못 씻으면 농약을 다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각종 야채를 올바르게 세척하는 방법, 맛있는 양배추 고르는 방법, 양배추 보관 방법, 초간단 요리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첫 번째는 맛있는 양배추를 고를 수 있는 꿀팁입니다. 마트에 가면 양배추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떤 양배추를 골라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특별할 것 없이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양 살피기입니다. 모양이 모난 것보다는 동그랗고 예쁜 녀석이 더 싱싱한 양배추라고 하는데요. 겉잎의 색깔도 하얀 것보다 조금 진한 녹색이 더 맛있는 양배추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양배추를 살짝 눌러봤을 때 단단하다면 속이 꽉 찬 양배추라고 하는데요. 또한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양배추를 골라주시면 속까지 잘 익은 양배추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밑둥을 확인했을 때는 시꺼먼 모습보다는 새하얀 모습이 조금 더 신선한 양배추라고 하는데요. 양배추를 고를 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정말 좋은 양배추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나 각종 야채의 농약을 확실하게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양배추의 경우에는 겉껍질에 오염물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겉껍질을 벗겨내주세요. 겉껍질도 사실 깨끗하게 씻으면 문제가 없지만 찝찝하신 분들은 버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과일이나 채소, 양배추 등은 어떻게 씻어야 할지 고민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조금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해 베이킹소다나 식초 등을 넣어서 씻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야채의 영양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양배추를 식초로 씻게 된다면 베타카로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며 물로 씻는 것보다 오히려 농약 제거율이 낮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아까운 식초나 다른 재료를 넣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보세요.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흐르는 물에 씻게 되면 오히려 농약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흐르는 물에 양배추를 씻으면 농약이 흘러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냥 깨끗한 물에 담가두는 것이 농약을 제거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꼭 양배추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인 사과나 배, 쌈채소 등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단 그냥 물에 담가두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 차가운 물에 딱 2분 정도만 담가주세요. 시간이 지났다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한두 번만 더 헹궈주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대부분의 농약 성분이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될 겁니다. 참, 화면에 보이는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 정말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을 쉽게 걸러낼 수 있으며 화면처럼 360도 뒤집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꿀팁은 양배추를 한 달도 거뜬하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화면처럼 양배추의 심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만 자르면 보관할 때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잘라줍니다. 양배추를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심지 부분인데요. 심지 부분을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양배추를 보관하시다 보면 심지 부분이 까맣게 변해 금방 상해버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심지 부분만 신선하게 지켜준다면 심지뿐만 아니라 양배추 잎부분까지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특별할 것 없이 키친타월 한 장이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한 키친타월을 그냥 물에 적셔주세요. 그리고 나서 썰어놓은 양배추 심지 부분을 키친타월로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양배추 심지가 마르지 않고 수분을 머금어 조금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물론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하게 되면 물이 다 마르기 때문에 랩을 사용해서 양배추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준 뒤에 물이 마를 때마다 교체해주시면 한 달도 거뜬하게 양배추를 보관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것 없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정말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썰어서 보관했다면 각종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양배추를 사용하기 전에 먹기 힘든 심지 부분은 잘라내 주세요. 볶음용이나 탕용으로 사용할 때는 네모나게 깍둑 썰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샐러드나 각종 채를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 화면처럼 썰어 주시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양배추를 쪄서 쌈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처럼 한 장씩 떼어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4등분으로 분리해서 보관했지만 각종 요리에 활용할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썰어둔 양배추와 쌈 채소를 활용한 유용한 요리입니다. 먼저 기름을 살짝 두른 뒤에 양배추를 볶아주세요. 처음엔 양이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셔도 될 겁니다. 소금, 후추도 한 꼬집씩만 뿌려주시고요. 전동 그라인더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 보기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칠맛과 간을 더해줄 굴소스 반 스푼, 양배추를 잘 볶아준 뒤에 중앙에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한뒤 계란 한 개를 풀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계란을 잘 익혀줍니다. 이때 불이 세다면 계란이나 양배추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잘 조절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연 뒤에 계란을 확인해주시고요. 밥 위에 계란을 먼저 올린 뒤에 양배추를 둘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양배추 덮밥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집에 깻잎쌈이 남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초간단 요리입니다. 먹기 힘든 줄기 부분을 제거한 뒤에 깻잎을 돌돌 말아주세요. 깻잎이 말아져 있는 상태로 얇게 채 썰어 주시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에 깻잎을 튀겨줄 겁니다. 기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준비한 깻잎을 넣어주세요. 수분이 날아가 바삭해질 수 있도록 잘 튀겨주시고요. 설탕 조금, 진간장 조금, 통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김자반보다 훨씬 더 맛있는 깻잎자반이 완성될 겁니다. 오늘은 야채와 채소를 올바르게 씻는 꿀팁과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